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운명 가르기. 아까 진노 카드가 너무 안 나왔다. 어우 세상에, 이게 뭐야. 14딜, 12딜. 육체 수영. 큰일 날 뻔했다. 전투 참가. 고통. 엘리트 잡으러 간다. 딱대라. 추월 분개. 아이 추월 넣어야 되나? 분개 넣어야 되나? 아이 참네. 그래도 분개가 먼저겠지? 추월은 되게 나중에 필요한 카드야. 네, 물론 지금 안 집으면 나중에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미리 집을 수도 있겠지만. 자다 죽었죠? 이게 캐릭터다. 전지. 어? 줄까? 향로. 라가블린 눈 뜨자마자 사망. 충돌 강타. 강타 충돌. 뭘 쓰지? 충돌 강타 넣냐 마냐 요 차인데. 넣을까? 사실 왓처의 장점은 뭘 넣어도 뭘 넣든 간에 일단 세다는 것이다. 아 여기서 충돌 강타 나와야 한 마리 삭제하는데. 와장창. 나 적었었지. 아 참. 안 쓰던 카드 쓰니까 헷갈리네. 향으로 나 올리고 가는데. 재생 포션. 무해. 이러면 또 추월 마렵다. 아, 소스. 경지. 신속이 좋을까? 경지가 좋을까? 경지가 좋겠지. 저거 그냥 먹어버릴 걸. 일진광풍. 현실 지배. 저 돈 주고 사고 싶진 않다. 태양계 모형 사면은 제거가 안 되나? 되나? 딱 돈인가? 딱 돈이네. 75골드면.
아닌가? 마치 딱돈이지. 부수기 강타 손절 들고 오자. 정권 수양도 들고 오자. 관절 부수기 넣을까 말까. 관절 부수기 넣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아우 정신 수양은 좀 굉장히 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턴에 깨워야 탈륜 받으니까. 라가블린 두 마리 꽁으로 잡네. 손절 하나 더? 저거 하나 더 넣는 거는 큰 문제 안 될 텐데. 근데 손절 넣으면은 템포 떨어질 거고, 손절이 한동안은 계속 쓸모가 없을 텐데. 보스가 변신 로봇이니까 하나 들고 오자. 변신 로봇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첫 변신인데 벌써 체력 44 됐어. 세상에. 김휘갈 라그나로크 손라그. 손라그가 미래 보는 픽일 거고, 휘갈김이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그할래. 외형질 룬반구. 룬반구가 나은가? 판도라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판도라 하면은 다음 맵에서 유물 코스튬을 안 나오면은 좀 꼬일 텐데. 근데 반구도 외형질도 짚으면 손해가 좀 클 것 같은데. 판도랑 갑시다. 다음 맵에서 코스튬을 꼭 좀 나왔으면. 쓰레기 카드 너무 많이 나왔는데. 물음표 좀 많이 봅시다. 물. 거지 같은 영혼. 아이야. 3절 코스트 없어서 축성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진노를 못하면 공격하기 힘드니까 진노 카드 비율 좀 맞추게 웬만하면 넣지 맙시다. 거대 점액투성이 주고.
안 돼, 곰. 아, 곰 뒤져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과연 그럴까? 조금 향으로 스택 세워도 되겠지? 뻘건 가면 카드가 왜 이렇게 나오냐? 엘리트 함 가까? 어떡하지? 엘리트 함 가자. 쫄지 말고. 덱을 보면은 근데 좀 쫄만하지. 하. 에. 이 정도 맞을 거는 각오하고 온 거긴 하니까. 여번 저거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 휘갈김. 볼링하는 와천. 실수했어. 과일 주스, 격분, 손절 격분. 에이버 병법서라도 들고 가야 되나? 손절 3개가 방어도는 무지막지하게 쌓이네. 블리트 갈까? 상점 가지 말고. 아니면 상점 가서 염원 지울까? 아, 단식 지울까? 단식이 사실 염원보다 더 쓸모없어 보이네. 지금 덱에서는. 어흑. 내 저금통. 적금 깼다. 어서오세요.
심장전에서 손절 난데난데 때리면 공격력 어마어마하겠는데. 도박집 기도. 기도가 왜 거기서 나와? 기도래기. 덱에서 카드를 제거합니다. 정신수염. 그래도 정신수양이 들어온대. 그냥 쓸걸 그랬나. 포션도 저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못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이거 암브로시아 먹고 그냥 명치 달리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관절 먼저 부숴야 했나? 근데 적이 없다. 스킬 카드가 없다. 암튼 잡음. 해피도약 데우스 마키나. 여번 쓰려면은 마키나가 나을 것 같은데. 휘갈김 룬 피라미드? 현자의 돌, 현자의 돌이 낫겠죠. 지금 코스트에 너무 없는데. 휘갈김에서 마키나 나와서 핸드 터지면 찝찝한데. 실수했나. 향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향로 볼 게 아니라 여번으로 돈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세게 맞네. 그래도 돈은 벌었다. 저지. 손절 세장이니까 조금 수비 뒤로 해도 되겠지. 손절 손절 광풍. 이것도 그냥 여번 보는 게 나은가?
스톨링을 어디까지. 패턴이 이렇게 뜰 것 같으면은 잡아야겠다. 재련의 축복, 저지 보호 뒤처리. 확실히 수비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저지를 들고 가는 게 낫겠나? 그러기는 또 추월도 없는데. 찬가. 규준 받으면 앞에서 하나 줄 수 있다. 저기까지 가면 하나 더 줄 수 있고. 회복 부적으로 체력도 12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미친 규칙 준수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규칙 준수 들고 엘리트 3마리 잡아야 돼. 대기 약해서 할만하지 않으려나? 표창 나이스. 공구함 있으면은 도각집 하나 더 볼 수 있음. 어서오세요. 아, 염원! 아, 그렇게 염원 염원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중요할 때는 왜 염원을 안 보냐. 저지. 길가게 눈이 멀었다. 추월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규준 컷. 회중식이 아깝다. 와우, 이게 캐릭터지. 무에 필요 없지. 마요 제발. 도갈 쓸 일 있겠지. 천천 허접색 한다. 휘갈김 있는데. 과일 주스. 회전. 회전 라그. 숭배. 숭배 어떨란가. 여번 저거 너무 구린 것 같아. 표창 있으니까 지금 강림할 필요 전혀 없지. 회전 넣냐 마냐 정도는 생각해 볼 것 같은데. 회전해봤자 사실상 라그나로크밖에 쓸게 없긴 하네.
그 두 개가 같이 잡히기도 힘들 거고. 돌리. 전등 괜찮을 것 같은데. 지울 거 있나? 지우는 건 이제 200원인데 지우지 말까? 너무 비싼데. 한 장 안 지우면 유물 하나 얻을 수 있다. 제거하지 말고 하나 받읍시다. 다음 상점에서 유물 하나 받고. 돌리는 딱히 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돌리 휘갈김 같은 것도 해볼 법한데. 근데 진짜 마요 안 나오나? 지금 너무 저것발인데. 파워카드 없이 그냥 과도자 패면 죽네. 울화 고요함 둘 다 괜찮아. 비네 울화가 더 나을란가? 고요함도 울화도 둘 다 괜찮아 보이긴 한데. 아, 마음의 우세 안 주나? 아니면 광풍 넣고 그냥 표창으로 때려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 지금 세 장이나 있고. 염원으로 돈 받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일 텐데. 아니야, 다음에도 기회는 있다. 아씨, 그냥 돈 받을 거야. 됐다, 돈 받고. 광풍 또 나왔다. 표창이랑 손절이라서 광풍이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걸 두 장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장 넣고 여번 돌리고 광풍 돌리는 게 제일 세긴 쓸 것 같은데. 아까 안 넣었음. 이제 넣으면 두 장인데. 두 장까지는 광풍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 강화해서 쓰자. 되게 집어넣고 포션을 여기서 먹을까? 다음 보스가 뭐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힘을 얻습니다. 성권 안 썼다. 어차피 다음 턴에 다음 턴은 향로구나. 수업해고 뭐야? 아니 핸드에 몽둥이질 두 개씩 잡히는 거 봐. 미친 캐릭터, 미친 보스. 얘는 저걸로 해야지. 손절 풀스택 쌓은 다음에 어떻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반피 이하일 때 급딜 때려서 주저야지. 아닌가? 오케이, 그렇지. 아니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미 글렀으니까 넘기고. 또 넘기고 나 여기서 다 쓰고 울퍼까지 쓰고 손절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안 남겨도 되나? 손절 쓰면은 기적 빼야 되는데 기적 빼는 거는 좀 아깝네. 손절을 쓰고 기적을 남기는 게 낫겠지. 분개. 안 돼, 향로 스택이야. 달팽이 반갈죽. 심장은 손절 덕분에 상대할 만할 거고 딜은 절대 안 모자랄 거고 해피도야. 해피도약이 한 장 제거하는 것보다 낫겠지? 향로컨도 할 수 있다. 약화 포션 vs 취약 포션인데 취약 걸 요소는 되게 많으니까 약화 포션을 들고 가는 게 낫겠지. 재련의 축복은 지금 강화해줄 수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취약 포션으로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취약 걸만한 카드는 많이 있으니까 152골드나 남은 게 불편하구만. 신성이다. 방패를 펴야 되는구나. 아니다. 창을 펴야 된다. 근데 상관없다. 둘 다 죽이면 되니까. 아, 향로 봐야지. 3스택 가방집. 손절 3개 빨리 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손절 하나 둘. 뭐야, 다 나왔네. 아니 이거 맞으면은 퍼즐 터진단 말이야. 이 정도면 잡은 게 아닐까. 상태 이상 두 장 잡혀서 못 막겠는데. 격부 쓰는 거보다 안 쓰는 게 이득이지. 다음 턴은 진노하는 게 이득이고. 여번 빨리 좀. 휘갈김 인마가 늦게 잡힌 게 문제야. 불안이 있었지만 이번 턴에 200 깎으면 끝. 아니 진짜 몽둥이질인데. 32 피해 48 피해. 사기 캐릭터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진짜 저거 없이 이겼네. 추월 마요 없이 이겼네. 승리.